여러분들 안녕. 안녕하세요. 우리는 5시간 동안인가? 후식을 먹으러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어디로 왔느냐? 거실로 왔어? 자, 오늘은 요즘 핫한 게 뭡니까? 달고나. 아니죠, 오징어 게임이죠. 오징어 게임. 오징어 게임 안에서 유명한 건 달고나. 대왕 달고나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왜냐면 신이 언니가 옛날부터 대왕 달고나보다 대왕 달고나보다 저희가 다 간청하고 있거든요. 내가 오징어 게임.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뜰지 않았나? 그러더니 이제 뜨니까 사준다네. 어이가 없어가지고. 맞아. 자, 이건 몇 킬로짜리요? 3킬로짜리. 3킬로짜리랑 베이킹소다랑 이것도 오늘 사온 거예요. 우리 집이 점점 늘어나네, 짐이. 언니, 근데 이거는 찜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좋으니까. 그래요?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죠? 다행인 게 여기를 안 덮어요.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. 걱정하실까봐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. 안전하게 시작! 근데 이거 팁 같은 거 있어요? 그냥 녹여야 된대요. 팁이 있잖아요. 약한 불로 하여라. 그거 그렇죠. 센 불로 하면은 타요. 그러면 부어볼게요. 네. 어, 깜짝이야. 나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. 근데 이거 3kg 다 해요? 다 부어놓고. 부어놓고 3kg 해놓고 불어보면 어떡해요? 엄마가 절대 하지 말라는 장난 같은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. 해님 언니가 하지 말라는 건 괜찮아요? 근데 그거 알아요? 원래 설탕 녹일 때 젓지 않아야 되는데. 어, 결정 생겨가지고. 시럽 만들 때도 시럽 만들 때 설탕 저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왜 얘는 저어요? 저어요? 얘는 할머니들 다 그러니까 다 저으시잖아요. 얘는 왜 저어도 그건 안 되지? 그거는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. 이게 초등학교 앞에서 먹어본 적 있어? 그럼요. 그럼요. 나는 달고나 딱딱해진 거 말고 달고나 빵 있죠? 쫀득한 거 그거 더 좋아해. 이게 찍해가지고. 맞아. 그것도 있었어요 언니. 그 얼음 아이스 깨끼. 아이스 깨끼요? 나는 그거 말고 유토피아 콘에다가 포도맛, 메론맛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먹고. 아, 근데 너무 안 녹는데? 네. 아, 우리 바닥에 지금 30분 걸린대 녹는데만. 금방 겨. 어디 가요? 너 이거 왜 먹어요? 외국 분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 모양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며. 안 해봐서 그러셔요. 나는 그 소모한테 한 번도 없어. 나도 한 번도 없어. 진짜. 어? 오늘 그거 같아! 에이스 이 편인가? 에이스 아이스크림 녹이느라고! 맞아. 이런 방송이 어땠습니까? 구독 눌러주세요. 대창 먹고 싶네? 어? 대창 하나 시킬까? 아니요. 마라탕도 먹고 싶어. 그리고 솔직히 지금 화장실 몇 번 갔다 왔더니 배가 소스 나갔어. 아니 디저트 먹어야죠. 이거 오늘 생방송. 생방송 하러 오늘은? 재밌겠다. 미친 거 아니야? 근데 많이 녹았어요? 네? 네? 100분의 1도 안 녹은 것 같은데. 아니 왜 잘 안 녹는 거야? 물을 주는 거야 되나? 아, 무슨 소리야. 달고나에 누가 물을 넣어요. 망할 일 있나. 이거 3kg 제대로 해야지. 아이고. 언니 이 자리 진짜 좋네요. 나도 나중에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? ASMR? 네. 선영이 집에 가서? 아니 여기서. 왜 다 우리 집이야? 우리 집은 뭐 재미로 있어? 아, 바톤 터치 하시고 저하고 바톤 터치 하세요. 화장실 아파서 터쳐봐.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. 이거 내가 봤을 때 3시간 맞네. 누가 30분 했어? 3시간 맞아 이거. 자, 노래 좀 불러봐라 야. 선영이랑 언니의 최애곡. 난 괜찮아. 진짜? 난 괜찮아. 선영이는? 왜 말아. 우와. 거미. 어, 아닌데? 임마. 그럼 신이 언니 애장곡은? 나는 비밀번호 486. 한국 꼬바.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늘하게. 아, 뜨거! 조심해! 그 부분 안 녹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녹아. 녹고 있어. 아이고. 어, 6시 반인가 봐. 6시 반이네. 신이 언니. 저놈의 알람이 6시 반. 제 핸드폰 바꿔야 저거 없어진다죠. 아니야, 하루에 바늘 갔다는 거는. 지금 몇 년째 만나고 있는데 몇 년째 6시 반이면 저 알람이 울려요. 와, 잘한다. 근데 그거 아세요? 설탕은 물티슈 빠져봐? 딱히는 거 아니고?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. 아,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된다니까. 제가 섞을 테니까 신현이 빨리 유튜브 검색해. 아니 이거 진짜 내 생각에 얘를 계속 섞으면 안 되고 살짝 돕다가 섞고 돕다가 섞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돕다가 섞고? 응. 달고나 확실하게 성공하는 방법. 응. 설탕 500에 물 150. 아, 뒷목. 지금까지 몰라. 아,
머리에 물을 넣었나 봐. 물 넣고 설탕 넣었을 때 저으면 안 되네. 아 대신 물 넣으면 소다 넣기가 힘들대. 어떻게 물 넣고 해요? 어떻게 해요? 그럼 물 넣자. 지금 아까 그 사람대로 해보자. 그럼. 소다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이 사람은? 저 설탕 양이 많았던 것 같은데? 500g에 물 150이었어. 1kg에 300이야. 3kg에 한 4만 9. 900ml. 말이 돼? 그럼 얘 가스레인지로 옮겨야 될 것 같아, 일단. 왜냐면 물을 넣으면 탈곡통도 없으니까 불이 세야 금방 되잖아. 형, 굳은 애들이 있어서 그거 조심하세요. 이거 단호가 단호간다! 저희 화구가 너무 작아서 가스레인지로 가볼게요. 이제 여기서 건지면 안 된다고? 150! 이거 단호인데요. 우리 추억을 생각해서 달고 나빵 어때요? 하나는 달고나, 하나는 대화 달고나. 딱 뒤집으면. 언니 근데 진짜 아이키 닮은 것 같아요. 아 진짜 닮았어 진짜. 아이키님 사랑해요. 아이키님 놀 줄 세 봐. 근데 저거 이미 결정하다 너무 많이 됐어. 어떡해? 3분 다시 사올까? 우리가 음료값에 애초에 맞춰. 보시면 여기 다 좀 결정이 되겠죠. 근데 그 설탕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? 씹는 이렇게 오독오독오독오독. 그래요.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좋아요. 어차피 설탕 덩어리예요 다. 그래요. 그 씹는 식감이 또 다르겠죠? 그 언니 온도기 있다 했죠? 네. 그 온도기로 180도 될 때까지 한번 끓여보자고요. 어, 나 습... 아니, 여러분. 아니, 우리 당황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사람 체온 재는 걸로 지금 180도 어떻게 재요? 아니, 그게 어떻게 되냐고. 간단히 얼마 드셨어? 우리 달고나 완성될 동안 저녁 먹을까? 아니야! 배 꺼졌지, 그치? 배 꺼졌지? 그냥 샤워 좀 하고 오면 하고 오세요. 하고 오세요. 땀이다! 야, 근데 이거 온도를 어떻게 재냐? 그냥 가세 맡겨야지 뭐. 손으로, 몸으로 느낀다. 어, 온도 화상. 어, 벽 껴진다. 170도다. 팔팔 끓을 때를 동안 하던데, 진짜? 맞아, 더 아니면 한참 끓여야 돼, 지금. 어디가? 와, 나 근데 이거 진짜 부음이 잘, 잘못 넘을 것 같은데 무서워 죽겠네 이거? 와, 그러면 박스 같은 거 있죠? 박스 안에다가 이걸 놓고 굽는 거. 아 버리자는 거야? 아니, 넘쳐도 넘쳐도 아, 어, 그 박스에 아니 저기 보조 지방에서 하나 하면은 안 넘쳐. 이거는 섞는 순간 넘치는 거야. 맞아. 섞는 순간. 그럼 종이물을 조금 더 두툼하게 할까? 그래야지 손으로 잡고 줄 거 아니야 넘치지 않게. 머리 너무 두꺼운 거 이렇게 들어. 여기도 이걸 해가지고 여기 들고 여기에다가 섞어. 그럼 여기 넘치겠지. 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넘쳐. 더 넘치기 전에 여기 던지고 이게 던지고 던지고 신고세요 이따. 어? 왜? 왜? 아니 녹았어. 녹는다 녹는다. 근데 얘 진짜 한 시간을 끓여야 될걸? 이게요? 좀 왜냐면 아까 그거보다 물의 양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증발돼서 얘가 쫄아야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얘 더 오래 걸려. 그래 물을 시간. 조금 증발시키자. 이거 틀으면 증발시키고. 그래? 언니 과학을 벗어난 상식 문과야 그래. 근데 봐봐요 문과 지금 이과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지금 여기 요리과예요. 조리과인데 조리과에서 달고나 대화가 되게 안 힘들어요.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봐요. 누가 돼요?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끓여야 될 것 같아. 그럼 우리 그다음 뭐 할까? 저녁밥 먹어야 돼. 갈비 시킬까? 말라탕? 또 똑같은 메뉴 먹어요? 그 똑같은 메뉴? 아 그래요 근데 아니 그냥 시키고 싶으신 것 같은데? 그냥 드시고 싶으신 게 뭐예요? 이러면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. 약불에서 밥 먹고 오면은 딱 맞을 밥을 거. 먹고 하자고? 아니 밥을 먹고 이걸 하자고요? 지금 진지해지. 일도 중요해. 소고기 덮밥, 양고기 덮밥, 마늘종이 육수 덮밥, 생마늬 덮밥, 오랜만에 덮밥, 잡채밥. 자 오빠 일어나셨어요? 오빠 일어났어? 일어나면 또 밥 먹어야지. 밥 먹고 또 자야지. 아 다시 들어가는 거야? 밥 먹어야지. 근데 뭔가 마라탕만 먹기에는 저녁이 좀... 아니요! 추운데? 저 그거 먹고 싶어요. 뭐요? 부라타 치즈 샐러드. 나 건져. 오! 밥 먹으면 죽겠다. 어떡해? 망했어요. 왜 망해? 우리가 저어서 다 결정화 됐어 이미.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된 거야? 결정화 된 거지. 해줘서. 너 볶아 소다?
넣으면 이제 완전... 진짜 망할 것 같아. 그치 이거 안 되지. 빠른 판단. 뜨다! 안 녹아. 이건 안 녹아. 이것이 바로 여러분 대문화를 만드실 때 절대 저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. 물과 설탕을 넣었을 때 저으시면요 이렇게 결정화가 된답니다. 이거 슬러시 같아 보이죠? 야 이거 어떡해? 꺼꺼 짜라란. 이거는 마늘 조금 덮밥인데 이게 맛있어요. 힘을 내기 위해 에너지 들어갑니다. 뭐라고 기름 기름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열심히 일하고 중간에 유원 식사. 아 새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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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참. 아니 그게 그렇게 결정화가 될 줄 몰랐지. 다른 되게 있었는데. 유원 식패스 이제 되겠지. 다음에 물 넣을 거예요 말 거예요? 물 넣고 이제 안 건드리지 않아? 그래야 되지 않을까? 와 근데 진짜 우리 역대급 아닌가? 역대 최다 촬영? 지금 카메라 배터리 메모리가 다 됐어요. 헉, 진짜? 근데 저녁을 시켜놓길 잘했다. 만들어 먹으면 안 되지. 이제 알바할 때 식신 건 아무도 말 안 하고. 야외 촬영 갈 때 그때 이것보다 과연 더 힘들까? 유튜브 7년 인생? 손에 꼽아요. 대면은 되는 거 알고 하면 하겠는데 되는 거야? 되는 거야? 이런 거 하니까 낮잠 한번 자고 하자. 지금 시간이 낮잠 시간이었는데? 내가 지금 딱 낮잠 갈 시간이거든요. 아 그러네. 8시 지금부터 진정한 게임을 시작하지. 3킬러 다시 시작입니다. 아, 왜 그 장면 있잖아 오징어 게임에서. 아 설탕 막 녹이는 장면 진짜 힘들었겠다.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. 자 저어보세요. 한 명씩 합시다 이번엔. 오 근데 다르다. 또 와. 이게 맞아. 맞아. 이거 맞아 이거야. 어 그러니까. 아 지금 녹고 있어. 드디어 녹고 있어. 드디어 녹고 있어. 드디어 녹고 있어. 녹고 있어. 드디어. 어 드디어 성공하는 거예요? 어 대박. 아니 좀 높게 놔두면 이렇게 녹을 것 같아. 타는 것 같아. 점점 타서 밑에가 좀 진해지잖아. 빗속으로 갈아볼까? 응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빗속으로 망가뜨리려고 지금. 어, 냄새 나. 아이고 나 그 냄새 나지. 나요. 아니 근데 많이 많이 넣어서 좋네요 진짜. 아까보다는 더 뭔가 지금 예쁜. 근데 얼마나 물인지 보세요. 엄청 물이야. 이거 훨씬 묻네. 그래 이런 약간 이거 약간 자잘자잘 뽀글뽀글. 되고 있어. 완전 잘 돼. 완전 잘 돼. 좀 너무 젖지 말고 이렇게 살짝살짝 하게 만들어. 다 녹았어. 다 녹았어. 설렁 설렁. 다 녹았다. 다 녹았어. 진짜 다 녹았어. 그러니까 좀 놔두는 게 살짝 잘 놔두니까 얘네가 또 녹아요. 이제 바로 가는 거야? 가는 거야? 잠깐 에어컨 꺼! 에어컨 꺼! 에어컨 꺼! 에어컨 꺼! 네네. 쏟아 쏟아 다 부어 어떻게 뜨거? 뜨거 나 진짜 몰라. 어 엄청 부풀어 때렸지. 엄청 어 냄새 난다 냄새. 멈췄다가 섞고 오 잠깐만 이게 너무 부어 부어 벌써 부르라고? 아니야 한 번 더 쳐. 언니 이거 어떻게 나 부어 야 일로 그 안에서 열이 나는데 열이 나가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안에 것들이 탄 거라니까?
호다 장인님 댓글 줘. 내가 봤을 때 셋을 먹을 때 3년 걸린다. 아, 호다 그거 괜히 봤어. 그래, 원래 저렇게 우리 시대였으면 다 됐을 텐데. 호다를 다 넣진 않았을 텐데. 좀 비호감이다. 근데 나중에 다시 시도하면 잘할 수 있어. 아니요? 아니다. 아니요. 와, 이거 나 웬만한 안찍잖아 사실. 안 찍고 싶다. 비주얼은 압도적이었어. 자, 오늘 이렇게 12시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. 왜 자꾸 넣어? 와, 하지마 하지마. 다 그대로 있어. 그대로 있어. 인사해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대실패로 끝났습니다. 우리 노래 부르자. Cause you are my love. 진짜 오징어가 돼버렸네. 진짜 오징어네. 저희 대학을 시험 보는 거 무슨 과였어? 까먹었네. 20년 전이야. 상과? 상과? 상과가 있었어. 상과가 뭐야? 상과가 여상. 여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상. 근데 아니, 그 안에서도 내 전공 있잖아. 그러니까 난 과를 말한 거. 실업계 전공 있잖아. 부기. 부기네. 나를 사랑한다네. 근장. 10시간째 촬영 중. 근장. 4시간 더 할 거. 근장. 한 5분 쉬었다. 5분. 근장. 5분 쉬. 쉬는 시간. 5분 쉬었다. 5분.